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1세 된한 여성분의 지난 18년간 어둡고 힘겨웠던 이 사연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8년 전에 한 2년 정도 교제한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속이고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오다가 급기야 이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서 단한 번의 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이런 큰 충격과 상처와 배신으로 인해서 사귀던 사람과도 헤어지고 18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야말로 암흑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홍동심TV로 용기를 내서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동안 자신을 누르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을 밝은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남자를 만났을 때부터 또 남자가 유부남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의 과정, 또이 남자 강제에 의한 원치 않은 임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이 남성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이 이혼 과정, 그때 당시 여자로서 받아야 했던 편견과 불이익, 이런 것도 인터뷰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밝은 세상으로 한 발짝 나오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시골에서 살고 싶다, 이런 소망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어둡고 무거운 짐을 밝은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1세 여성분의 사연, 과거는 어땠고 또 미래는 어떤 삶을 꿈꾸는지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예. 아, 제가 좀 늦었나요? 실례돼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좀본게 있는데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있긴 있었어요. 좀 있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용기. 제가 18년을 혼자 살다 보니까, 예.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되고, 내년에 수능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서, 예. 도저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자한테 놀래가지고, 남자한테 놀래가지고. 임신을, 예,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요. 예. 그분하고 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저를 꼬집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예. 제가, 그냥 당한 거죠. 그게 한방 임신이 됐어요. 아니,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사귄 남자하고, 예? 18년 전에, 네, 18년 전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건 18년 됐고요. 예, 18년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그러니까 한 아이가 20년, 지금 수능을 본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년에. 내년에. 예. 예, 그러면 의대 그, 지망생이고요. 예? 네, 의대. 의대 예, 지망생인데. 1등급이에요. 고등학교. 예. 예, 그러면은 그 아드님 아주 훌륭한 아드님을 키우셨네. 아니, 딸아나. 따님을. 근데 예. 그뭐 남자한테 당했다라는 그거는 뭔데요? 아, 그거는 사귄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결별을 하고, 예. 저는 돈밖에 안 벌어봐가지고, 예. 20대, 26살 때부터 예. 32살까지 돈만 벌고 살았었어요. 32살까지. 지금 예.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 하나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어쨌든 지금까지 혼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저기 선생님,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예. 32살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셨어요? 아니요, 32살 때 사업을 크게 했어요. 아니,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때? 아예 미혼이었어요. 32살까지. 예, 제가 저때 출생신고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예.
강간 아빠인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출생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냥.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예, 저는 혼인신고 날짜하고 출생신고하고 똑같아요. 혼인신고 날짜하고 출생신고하고 똑같다. 예. 그때 임신한 게뭐 강간으로서 임신을 했다 이 네, 입 말이에요? 맞고 한번한게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 강간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18년 전에? 예.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예. 제가 이거를 고소를 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와서 나는 이혼만 해달라.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지? 합의 이혼이 된 거예요. 아니, 그럼 강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소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왜 그때 그러면? 아이가 출생신고를 아이를 혼자 낳았어요. 예. 대학병원에 친정엄마랑. 예. 근데 아이 아빠가 병원까지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같이 살기를 원했어요. 아, 돈을 주면서. 예. 그때 돈을 얼마 주셨나요? 300만 원인가? 아, 18년 전에. 네네. 아, 64년이면 뭐냐면 반대가 예? 헤어졌잖아요. 선생님, 헤어졌잖아요. 그 남자분하고 네. 좀 사귀다가 헤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사귄 그래도 거는 2년 반 정도 됐고요. 예, 2년 반 정도 사귀다가 제가 그 남자에 대해 모든 걸 알았어요. 남자에 대해서 뭘 알았는데요? 저는 쳤는데, 예. 그 남자는 이혼남에다가 애도 있더라고요. 아, 그걸 모르고 그런 교제를 하셨어요? 예.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럼 속여가지고 교제할 때는 성관계 같은 게 없었어요? 한 뭐, 두세 번? 저는 처녀 때 돈만 벌었기 때문에 관계가 별로 없고, 예. 아이 낳고 나서 남자 혐오감을 이렇게 성관계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성관계 자체를 하면은, 아니, 그런데 지금 저기 강간이라고 주장하시는 아, 거는요? 그거는 뭐냐면, 예. 헤어지자고 했고, 8개월 헤어졌어요. 그 2년 반 사귀다가, 헤어졌고, 아, 그러니까 2년 반 사귀다가 8년 동안 헤어져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헤어졌는데 저희 뭐 고향으로 예. 계속 전화번호 추적해서 스토커처럼 예. 전화해서 저희 친정 엄마가 예. 누구냐, 예. 예. 왜 너한테 전화한 남자 누구냐, 남자친구냐 예를 들자며 하니까 엄마 사실은 내가 사귄 남자였는데 헤어졌는데 이렇게 질척거린다 예. 예.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와중에 예. 거짓말로 뭐를 뭐 정리할 게 있다나 어쩌나 하면서 예. 저를 서울에 오라고 했어요. 아, 고향 집에 가 있을 때. 예, 저는 이제 이미 모든 걸 접고 예. 그냥 혼자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녀했잖아요. 제 나이가 그때 그래서 몇 살입니까? 서울로 오라고 했을 때 가셨어요? 예,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예. 모두 올라갔는데 예. 밤이 두 칸짜리 집인 거 어딘가 갔는데 예. 근데 이제 새벽 뭐 한두 시간 됐으니까 내 잠결에 예. 이불 놨고 예. 뭐 자기 그 육체로 눌러가지고 나를 그것도 잠깐인 것 같아요. 금방이에요. 아,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 예, 그러니까 나는 헤어졌는데 헤어진 사람은 성관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은 그 헤어지자고 허락 표시를 분명히 예, 근데 했는데 내가 8년 동안. 예? 고소를 하려다가 예. 내가 사귄 관계도 있었고 예. 죄를 진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런 경험도 없고 예. 뭐 내가 그래 더럽고 치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신경을 안 쓰다가 임신한 거한 3개월인가 알았어요. 아니, 그럼 그 성폭행 때문에 임신을 한 거예요? 예, 그 1분 만에 한 1, 2분밖에 안된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성폭행이 있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임신이라는 걸 하셨단 예, 말이죠. 인지를 한 거죠. 약 시약으로. 예. 아무한테도 표현하지 않고 예.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울 줄만 아는 거예요. 예. 그 아이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 집안에서. 예. 또 앞으로 시집도 못 간대, 멀쩡한 애가 왜 그러냐. 예. 못 배우고, 못생긴 사람 나이, 솔직히 저 예뻤어요. 예. 지금도 뭐, 아니, 그전에도 조언 많이 했고요. 예.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남자를 안본 거는 예. 그한 번에 그 성관계 때 놀라서 한 번에 임신을 하다니 이러면서 예.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아, 된그 거고. 트라우마로 계속 혼자 사셨다고? 예, 성관계를 8개월 만에 했는데 임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소를 한 거는 언제 고소를 하셨어요? 고소를 한게 아니고 예. 고소를 하겠다. 그게 언제였어요, 그래? 애 출생신고하고 합의 이렇게 이혼할 때. 아, 그러면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그 고소를 하려고 하셨네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응. 그 뒤로 계속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 출생신고 하고 난 다음에도? 예. 응. 넘어가니까 예. 출산까지 쫓아오고 또 어디로 가니까 어디까지 하고. 일단 애는 잘 크고 있고요, 있었고요. 예. 어린애를 붙잡고 제가 어떻게 할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참저 사연이 많은데, 내가 밥을 안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예. 저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선생님, 사실은. 예, 우리 그때까지 아이를, 생각까지 예, 했다. 왜냐면 예. 저는 돈도 없고, 앞으로 내가 뭐 아이를 몇명난 것도 아니고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경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파트를 얻어서 내가 혼자 살다가 한 달도 못 돼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친정 엄마가 출산까지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입양 서류까지 다 갖췄는데 예. 도저히 예. 아이를 못 주겠더라고요. 아, 그, 돈을 그. 얼마를 나를 주겠다 그 소리까지 했어요. 예. 너는 얼마든지 이쁘고 날씬하고 예. 뭐 이러니까 건강하니까 예. 나를 주고 시집을 가라 그 이러더라고요. 돈을 얼마를 제시했어요, 혼자? 3억인가 얼마 준다 했어요. 아, 근데 그 아기가 포기가 안 됐어요, 그때?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요. 아, 그래서 아기를 다시 데려왔어요. 엄마가요, 친정 엄마가. 그래, 친정 어머니가 다시 데려왔어요. 예,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아, 그래.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직접 키우셨네요. 지금까지. 남편하고는 완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하죠. 아, 거기서. 아이하고만 통화를 하겠죠. 그것도 4년 만에 통화시켜줬어요. 아. 음식은 솔직히 잘해요. 아, 음식을 잘해요. 제가 근데 지금 선생님 저한테 전화 주신 뭐 제일 큰 목적은 뭐예요? 이제는 예. 자꾸 옆에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치근덕거리니까 누구가 치근덕거려? 많았죠. 아, 남자들이 그동안도 많았죠. 멀쩡하니까요, 제가. 멀쩡하니까. 남자들 이쁜 거 좋아하잖아요. 아, 아직도 예쁘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예. 겉모습하고, 예. 내면은, 나는 한 사람밖에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냥 그런 여자예요. 아, 조선시대 예? 여자. 그러니까, 뭐, 암호구나, 그런 말도, 이렇게, 말은 할수 있지만, 어,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성관계고, 뭐, 어릴 때도 저는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 예.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예. 그 성폭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못 사귀고 혼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쉽게 얘기해서, 예.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내가 뭐, 자궁 이상이 있다든가, 예. 뭐, 병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예. 나를 뭐,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달래주고, 예. 진실인 거를 보여준다면, 예. 뭐, 18년이든 뭐, 20년이든 간에, 예. 그냥, 좀, 눈물 날라. 좀, 그냥, 나는 바라는 거 없거든요? 예, 선생님 조금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진짜 의사 앞에서도 안 울었는데, 예. 선생님 앞에서 울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마음을 뻥 뚫어주는 것 같아서, 이건 돈하고는 환산할 수가 없네요. 이런 사람이 용기 내서 그냥 한 번만 잘 살아보고 싶어요. 예, 아직 뭐 저기 50 안 하면은
살날이 창창하신 분인데 자꾸 옛날 그 나쁜 기억 속에 이렇게 그런 굴레 속에 살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바라는 거 없는데, 예. 저는 그냥 좀 마음이 예. 친절한 사람을 원해요. 아,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네, 이거? 아예 없었는데, 예. 혼자 살려고 또 우리 애가 엄마, 내가 나 좀만 기다려 하고, 예.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엄마, 내가 엄마를 봤는데, 예. 앞으로 잘해주겠다. 하지만 자식은 떠나잖아요, 또. 그렇죠, 예. 대학도 들어갈 거고, 예. 뭣도 할 건데, 내가 소망이 있다면 저는 한강 시골을 좋아하거든요? 아, 시골을 좋아하신다. 원래 시골이었으니까요. 예. 논두렁, 밭두렁 이런 걸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사람이 가식 말고, 예? 가식 말고, 가식 말고, 바보라도, 예. 대화가 통하고, 예. 진실하신 나는 밥은 잘하고, 거. 청소도 잘하고, 예. 비록 뭐, 힘든 일은 못하지만,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쉽게 하면, 좀, 대화할 수 있고, 예.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 이렇게, 아니, 봉사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진실하신 분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예,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선생님, 예. 아까 그, 마음 따뜻하고 진실된 분 만나고 싶다 하셨는데, 네. 그, 만나서 시골에서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 그냥 서로 커피 한잔 하고요. 예. 나무 심고 싶으면 나무 심고, 저 꽃하고 나무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러시군요. 꽃을 좋아하고 예. 화분을 하나 가지면 안 죽어요, 화분이. 아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용기 내가지고 전화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트라우마 좀 벗어나셔서, 정말, 뭐랄까, 정상적으로, 뭐,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었잖아요. 용기를 못 내서 그렇지. 그거 한 번만 극복하면 되니까, 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지금은 이제 행복하게 틀림없이 선생님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고 또 나는 얼마든지 그거 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극복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사실 수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운 내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